예, 드디어 메기치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길이가 약 7cm 정도. 이거는 그 아산의 자루라고 하는 물고기 판매 사이트, 거기서 구입을 한 거고요. 아, 요거 말고 조금 전에 촬영을 깜빡하고 그냥 물 맛땜하고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향어 치어 300마리 하고 비단 황금 잉어 치어 300마리 도합 600마리를 넣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입구를 개봉을 시켜서요. 이제 물맛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되면 하나하나 이제 빠져나올 겁니다. 오늘은요, 어제 도착한 메기 6, 7cm 짜리 50마리 요 작은 연못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중 펌프로 물을 뽑아내려고 설치를 방금 전에 했어요. 여기 혹시 커다란 뭐 메기나 그런 게 있으면 작은 메기가 다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물을 푸고 대충이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넣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옆에가 수련인데 수련 꽃은 아직 안 폈습니다. 안 폈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빨간 거 하고 노란 거. 이것도 피면은 어느 참에 간단하게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네, 물은 이제 얼추 다 뺐는데 오늘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더듬어서 커다란 메기 종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리고서 메기 치어를 넣고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밤 야간 작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메기 넣는 거 어두울 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시 한 40분 정도 되나요? 자, 이 연못에 물 퍼낸 곳, 그다음 메기가 큰게 있나 확인 다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통 속에 있던 메기를 꺼냈습니다. 총 마리수가 53마리, 53입니다. 55마리 보내주셨는데, 2마리 폐사했고요. 그래서 요거 넣겠습니다. 넣고 잘 길러가지고 가을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을에는 요거의 일부를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준비를 해서 내일은 외지 안성 쪽에 가서 파종기로 콩을 또 하루 종일 심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더 늦게 나가야죠. 네, 요거의 후속태로 아마 콩의 굴림식 파종기로 콩 심는 모습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후속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사를 하겠습니다. 하단까지 내려왔고요. 잘 살고 있어라. 네, 다 끝났고요. 물은 요 샘이 서서히 나오니까 찰 거고요. 저기
개구리 큰 놈이 있네요. 보이십니까? 자, 개구리가 조금 수상쩍어요. 그리고 여기 메기, 메기가 다니는 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 개구리가 저거 독식을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주 왕개구리입니다, 왕개구리.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농장 못 들어오고 딴 데 위지 가니까 모레쯤 와서 위에 제도르미 같은 거 새들 못 오게 못 들어오게 망을 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황금 짓동나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주 수년 전에 삽목해 가지고 이렇게 컸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메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네, 하루가 지났고요. 하루가 지났고 보시는 것처럼 물이 다 찼습니다. 물이 다 찼어요. 그래서 메기들은 그래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잘 살 겁니다. 가을에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